오늘은 독립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은 했지만은 아직 독립하지는 실질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습니다. 1775년 워싱턴이 컨티넨탈 아미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군인들은 1년 계약의 지원병들이었습니다. 그땐 징병 제도도 없고 그냥 지원자들이 나와서 이제 군대에 참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군인들 봉급을 제때 주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군인들이 또 자기 가족들의 생활도 돌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1년 기간으로 지원병으로 나와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영국군은 강력한 육군과 이제 영국군은 다 직업적인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강력한 육군과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군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군과 영국군이 대치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가당찮은 일인 것입니다. 영국이 이길 가능성이 많고 미국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 왕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미국 식민지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1776년 여름에 영국군의 윌리엄 하우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이 뉴욕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군의 병력은 3만 명입니다. 이 3만 명이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해서 뉴욕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76년 8월에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병력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전투를 조금 하다가 할 수 없이 뉴욕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빠져나왔는데 뉴저지에서도 이제 워낙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이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펜실베니아로 쫓겨왔습니다. 영국군은 생각하기를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은 했지만은 독립이 무슨 독립이냐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뉴저지는 독일 용병들 유럽에서는 용병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국 군대라고 해도 다 영국 시민들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하는 것을 그걸 용병이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을 사서 돈 주고 사서 군대를 만드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독일 용병 부대라고 하는데
이 독일 용병 부대를 뉴저지에 주둔시켜 놓고 미국군이 못 쳐들어오도록 하고 영국군은 편안하게 뉴욕에서 뉴욕에 주둔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출판문들이 들어 있었는데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권의 팜프레트를 출판을 했는데 이 출판의 제1권이 아메리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팜프렛입니다. 아메리칸 크라이시스, 아메리카의 위기라. 이 책을 1776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일 첫 구절이 뭐냐고 하자면은 There are the times that try man's soul. There are times that try man's soul.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일 첫 구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미국이 영국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영국왕을 배척하고 이제 미국이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선언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선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영국왕이 노발대발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우리 식민지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식민지 주민들은 이제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영국 군대는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돈이 많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군대를 막아내고 그 군대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온 미국 주민들이 단결 일치 단결해서 애국심을 발휘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정신적인 아주 그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렸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애국심이 많아져서 이제 독립전쟁에 용감하게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76년 크리스마스 날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비밀리에 아주 비밀리에 조용히 델라웨어 강을 넘었습니다. 델라웨어 강 저쪽에는 이제 독일 용병 부대가 지키고 있고 뉴욕 시내에는 3만 명의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군이 이 영국군을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이제 폭풍우가 치는 밤중에 크리스마스 날 밤중에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폭풍우가 심한 밤중에 조용히 비밀리에
델라웨어 강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고 할 것이면 지금 필라델피아 동북부에 있는 박스 카운티 쪽에 박스 카운티와 트렌톤 뉴저지 트렌톤 과의 사이에 있는 델라웨어 강그 강입니다. 그 강을 이제 건넸는데 거기에 워싱턴 크로싱 파크라고 워싱턴 크로싱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지 워싱턴이 몇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크리스마스 날밤 폭풍우가 심한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는 그것을 기념한 공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몇번 가봤는데 거기에 또 박물관이 있어서 그 당시의 유물들이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 강을 그날 저녁에 강을 건넜습니다. 독일 용병들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를 잘 지나고 트렌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불의의 습격을 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아무 예고도 없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용병들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쳐들어올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777년 1월 2일 날 영국군의 찰스 콘월리스 장군이 미군을 이제 뉴욕 시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탑시키려고 정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프린스턴 부근에 캠프파이어 아이들 캠프 가서 그 불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캠프파이어라고 하는데 그 캠프파이어에 불을 붙여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군의 뒤를 따라가서 영국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프린스톤에 있는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조지 워싱턴의 위장의 속임수에 넘어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지 워싱턴이 뉴욕 시티로 가서 영국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1777년 봄에 윌리엄 하우 장관이 하든슨 강으로 이제 올라가고 또 이거는 미국군의 계획입니다. 미국군의 군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할 때면 이제 세 부대가 있는데 한 부대는 윌리엄 하우 장관의 부대인데 이 부대는 하드슨 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잔 버리존 장군은 카나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포트 티콘다라카드를 점령하고 그리고
베리 세인트 리가 장군은 모하크 밸리로 와서 새 부대가 알바니 지금 그 알바니는 그 뉴욕 주정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알바니에서 이세 군대가 만나서 그래서 영국군을 치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통신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이 미군 세 부대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 합의도 잘 되지가 않았고 통신이 어려워서 이세 부대 간에 연락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우 장관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세 부대가 거기에서 만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어 미국군이 필라델피아로 들어가서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이세 부대가 미국 군대가 아니고 영국 군대입니다. 이렇게 영국 군대 세 군대가 그렇게 해서 미군을 쳐들어오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 군대의 그 하우 장관은 하드슨 강을 타고 북쪽으로 가서 세 부대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지만은 하우 장관의 영국군 하우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필라델피아로 들어가서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따르지를 않고 하우 장관은 영국군을 인솔해서 필라델피아로 들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들어가서 컨티넨탈 콩그레스, 컨티넨탈 콩그레스가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컨티넨탈 콩그레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콩그레스에 와 있는 각 식민지 대표자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우 장관은 필라델피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지온 장군은 티콘다로 가서 그것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우가 올줄 알고 하우 장관을 기다리는데 하우 장관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군에 의해서 이제 숲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인트 레가는 미군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의 부대 때문에 아놀드 장군 부대 때문에 쳐들어오질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조인의 장군이 그냥 숲속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벌고인 장군은 결국 사라토가에서 여기에서 미군 호레이스 게이츠 장군의 부대를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원군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1777년 10월 17일 결국 버고일 장군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가진 제일 처음 중대한 승리였습니다. 1777년 겨울에 영국군은 필라델피아에서 편안하게 지났습니다. 미군은 12,000명의 장병이 벨리포지, 지금의 벨리포지에서 캠프를 치고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의복도 부족하고 기타 보급품이 부족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미군의 4분지 1이 굶어서 죽고 추워서 얼어서 죽고 한 사람이 4분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지 3밖에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프루시아에서 온 군사 전문가 베론 세인트 스티브를 컨티넨탈 칸그레스에서 채용을 해서 겨울 동안에 이 미군들을 훈련을 시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울 동안에 미군을 훈련을 시켜서 미군이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미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1년 계약으로 지원해서 온 지원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프루시아에서 온이 군사 전문가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좋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1778년에 프랑스가 비밀리에 미군을 돕고 있었는데, 그래 미군이 사라토가에서 영국군을 무찌르고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외교를 잘해서 미국 불란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해서 불란서는 정식으로 미국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킹 루이스 16세 루이스 16세 왕이 영국에다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미국을 원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1779년 스페인도 영국에 대항해서 미군을 도우겠다고 했습니다. 할랜드도 재정적으로 미군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서부 전선을 보면은 영국군은 이 서부 쪽으로 팔레치안 산맥을 타고 이 서부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마호크의 우두머리 조세프 브렌트를 설득을 해서 그 연합을 했습니다. 영국군이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군의 수책이 뭐냐 하자면은 미국 토인들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유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을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서부터 분리해서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많이 돕겠다고 해서 그 환심을 사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설득을 해서 선동을 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미국 군대에 입대를 시켜가지고 영국 군인으로 만들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흑인 노예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영국 군대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선동을 해서 미군에 반항하게 했던 것입니다. 1775년 조지 로자스 클라크 중령이 버지니아, 이 사람은 원래 버지니아 사람인데 버지니아 그 밀리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식 정부 군대가 아니고 말하자면 사설 군대인데 그때에는 정부 예산으로서 하는 정식 군대가 아니고 사설 군대라도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쿨라크 중령도 버지니아에 있는 밀리시아의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군의 전초기지 현재 인디애나에 있는 그 전초기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또 남쪽 남부 전선을 보면은 1778년에서 1780년 이 기간 중에 영국군은 미군에 종사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도망쳐 와서 영국군에 입대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1778년 12월에는 영국군 사령관 헨리 클린턴이 조지아 주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남부에는 미국 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영국군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주 전체를 헨리 클린턴이라는 영국군 사령관이 점령을 했습니다. 1780년 5월에는 이 클린턴이 사우스 캐롤라인에 있는 찰스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 남부에 있는 미군의 대부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군은 콘월리스 장군을 남부 전선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캉그레스 미국 대륙의회 컨티넨탈 캉그레스는 게이츠를 새로운 남부 육군을 조직하는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1781년 캉그레스는 게이츠를 나다니엘 그린 장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그린 장군은 사우스 캐롤라인에 있는 캐우펜슬에서 영국군을 격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겔리라 오해 겔리라 전선을 폈습니다. 지형을 참고해서 군사 공급 창고를
그와 통신 시설을 작은 병력으로서 파괴하고 도망치는 전술이었습니다. 미군들은 미국 지리에 익숙하고 또 미국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영국군이 영국군은 무기창고 또는 통신 연락 사무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는 그 소수의 병력으로서 미국 보급 창고에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해서 다 태워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또 통신 연락소에 가서 몇 명의 군대가 가서 군인이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영국 군대는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게릴라 전선을 펴서 영국군이 아주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군이 할 수 없이 캐롤라이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 게릴라 전선을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1781년 초에 콘월리스는 버지니아에 있는 요크타운으로 옮겼는데 이 요크타운은 요크 리버, 요크 강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콘월리스 영국군 사령관은 이제 돈도 떨어지고 보급 물자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보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보급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워싱턴 군대는 프랑스 군대 7,000명을 같이 합병을 했습니다. 불란서 프랑스에서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 영국에 대해서 그 선전포고를 했는 것이 아니고 군대도 보냈습니다. 군대도 조지 워싱턴에게 보내서 미국 군대에 합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군과 또 프랑스 군대 7,000명을 동시에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프랑스의 해군은 육군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해군도 보냈는데 프랑스의 해군이 체스피크 베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군이 그 요크 강을 통해서 보급품을 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낭패를 당했습니다. 1781년 10월 19일 콘월리스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보급 돈도 다 떨어지고 보급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강도 막혀서 도망갈 길도 없고 이미 불란서 군대와 미군이 자기들을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콘월리스가 요크타운에서 미군에게 항복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독립전쟁의 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서 미군은 이기고 미군은 이제 명실공히 United States of America로서 독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존 제이, 존 애덤스는
파리스에서 영국과 종전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영국군은 다 귀국했습니다. 영국군 다 되돌아갔습니다. 1783년 9월 3일 영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독립된 자유국가이다. 영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은 앞으로 팽창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미시시피 강의 동쪽, 그리고 캐나다의 남쪽, 또 스페니쉬의 플로리다의 북쪽.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가 스페인어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북쪽, 그것은 미국어 영토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도 끝나고 이제 미국은 완전히 United States of America로서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에 이기느냐, 영국을 이기느냐,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을 이기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과제인 것입니다. 영국군은 군대도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지국군인들이고, 미국보다 돈도 더 많고 한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그러한 영국을 이기느냐?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미국은 자기의 땅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영국군이 아무리 강해도 영국군에게 있어서 미국은 이거는 객지입니다. 미국어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군은 미국어 지리가 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영국에 이긴 첫째 번 조건입니다. 둘째 번은 지형과 자세에 관한 지식이 영국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지형과 지세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전쟁은 국가에서 전쟁을 치더라도 국민들은 별로의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에트남 전쟁에 미국이 비에트남과 전쟁을 했는데 미국 시민들은 비에트남 전쟁에 별로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쳐도 그 나라 시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 전쟁은 미국에 있는 식민지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영국 왕이 미국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일치 단결을 하고 전쟁에 이기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지원병들이 나와서 전쟁을 쳤습니다. 또 넷째로는 민간인들의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온 미국인들이 다이 전쟁에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강력한 지도력. 이제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 외의 여러 외교관계 지도자들 외교관계를 외교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될 것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미국을 도와서 이렇게 전쟁을 잘해서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